자,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서울을 가지고 총정리 한번 해볼게. 자,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잘해야 돼. 서울에 있는 국보문화재 한번 쭉 해보도록 합시다. 서울에 있는 국보문화재. 일단 국보 1호, 2호, 3호, 그 다음에 223, 224, 225, 226, 227호.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죠. 그죠? 네. 자, 그럼 천천히. 자, 국보 1호가 뭡니까? 국보 1호? 예, 국보 1호는 숭례문이 되겠어요. 그 촬영할 때 내가 움직이면 이거 살짝 따라가야 돼. 네. 그 다음에 이제 국보 2호가 바로 뭐예요? 국보 2호가? 예,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. 이 원각사지